태풍이 가장 먼저 지나간 제주는 오늘 오전부터 항공기 운항은 대부분 재개됐습니다만 바닷길은 통제된 곳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몰아친 비바람에 집과 도로가 부서지고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제주 소식은 JIBS 조창범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이 2층 주택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변 다른 주택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묘 배양장을 덮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태풍 마이사의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방에 묻더라고. 화장실에서 문 다 잠겨가지고 한 두어 시간 있더니 아 유리창이 또 뭘 파고 들어올까 봐 철근이. 3,300여 제곱미터 지붕이 그대로 뜯겨나간 광어 종묘 배양장은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돼버렸습니다. 시어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양씨 거미는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시어는 뭐 집도 다 때려버리고 자동차도 지금 다 때려버리고 뭐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 내도동의 알작지 해안도로는 거센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포재단도 지붕이 날아가버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제주항에서는 피항에 있던 소형 어선 두 척이 침몰했습니다. 선석에 부딪힌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풍이 이렇게 돌아치니까 파도를 일으켜지. 여기 또 여기 벽이 맞아가지고 마차례는 튕겨 나가거든요. 그럼 파도가 높아져 이렇게 해일 파도 일어나가지고 이게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대규모 공공시설 피해는 적었지만 주택 외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파손되는 민간 피해는 제주 전역에서 속출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